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죠. 지금 역시 투자 주체별 동향이 다시 한번 좀 눈에 띄고 있죠. 예, 외국인도 살짝 선물 쪽에서 매도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현재 9,700계약 정도의 매도에서 동시호가 상황 들어갔고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1조 원 넘게 매수를 하다가 여기도 살짝 좀 멈칫합니다. 9,9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에서 현재 동시호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4% 이상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네요.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상한가 종목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대형주의 순환이 좀 힘듭니다. 많이. 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대형주 장세가 좀 많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자, 서상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한 70포인트 정도 하락했을 때 그래도 뭐 좀 외부적인 얘기들 중에서 혹시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거 없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없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빠지네요. 지금 상황에서. 많죠.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좋은 얘기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나쁜 얘기. 덜 나쁜 얘기들이 많죠. 덜 나쁜 얘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 중국 증시도 뭐 별로 안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비하면 1% 정도밖에 안 빠지고 있고 아, 네. 그다음에 미국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도 0.5% 정도밖에 안 빠지고 있고 근데 이번 주는 항상 이랬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약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네요. 대신에 우리는 네.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키 맞추기인가요? 기마축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동안 급등에 따른 일부 매물이 출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올랐을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상대적으로 얘기는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좋아도 글로벌 전체가 경기가 위축이 될 때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질 수는 없죠. 네, 그렇긴 하죠. 왜 예. 올랐을까요? 돈의 힘이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만 딱 떼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부분이 다. 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순매수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현실은 좀 다르죠. 기업들의 펀더멘탈이나 경제 펀더멘탈 자체하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위주로 좀 괴리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와 주식시장의 소위 말해서 괴리가 너무 간극이 너무 크고 큰 그렇죠. 거다. 근데 그건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계속 나왔었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식시장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유동성의 힘인 거죠. 네네. 자 그러고 있는데 어제 연준이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그거예요.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앙은행이나 예. 중앙은행이나 국가에서 돈을 풀겠지. 네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조정을 보이든가 말든가 필요 없고 돈의 힘이야 하면서 무조건 끌어올렸죠. 근데 어제 연준이 딱 보니까 누구나 당연히 다 예상을 했었던 YCC 일드캡 부분에 대해서 주춤주춤 지연 아직까지는 생각하진 않고 그렇죠. 있다. 예.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과도한 포트폴리오 확산. 그러니까 과도하게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시키는 내용들. 거기다가 평균 인플레이율과 관련돼 가지고도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시기가 지연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동성을 풀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연준이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그렇다고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네, 여기서 유동성을 축소할 수는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이자 보상 비율.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돈을 벌면 이게 이자 돈을 빌렸으니까 그 이자를 더 갚아야죠. 많이 이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보상 비율 자체가 1 미만인 기업들이 1분기 때 폭증을 했어요. 특히나 미국에서 그쵸. 에너지하고 접객 업체들 그러니까 뭐 호텔이라든가 여타 유통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거의 3분의 1이에요. 세계 중에 하나.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연준이
유동성 축소해버리는 순간 관련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풀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남아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야,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이거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라는 점이 부각이 됐고 그래서 어저께 보면 그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FOMC 이후에 갑자기 훅 밀렸잖아요. 네. 밀렸는데 처음에 밀렸다가 반등 주다가 다시 밀렸어요. 그런 부분들 처음에 이제 뭐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뭐 지연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게 더 나빠질 것, 이게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 파월이나 연준 위원들은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다음에 시장의 경고를 계속 해왔었고 거기에 대응을 했던 거는 외환 시장하고 채권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해서 네. 별로 안 올랐어요. 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빠지고 그쵸. 채권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주식 시장은 다르죠. 주식시장은 돈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드디어 이 회사들이 실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요. 밸류를 높였다는 얘기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회사들의 실적들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뜻은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언택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팀장님 거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코로나가 이제 수그러들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쪽으로 시각은 바뀐다. 사람의 사회나 예.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당장 1년 만에 모든 것들이 바뀌지는 않아요. 급변하지 않는다. 급변하지는 않죠. 이제까지 지금의 실적처럼. 예전부터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장 그 존 템플턴경이라고 알잖아요. 되게 이제 가치 평가라는 이런 건 거의 뭐 경이니까. 귀족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네. 잘 해가지고 이제 기사들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경구가 하나 있어요. 네. 가장 세상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 이번에는 다를 거다. 이번엔 다를 거다. 항상 그래왔어요. 문제는 뭐 그런 상황에서 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동성의 문제가 좀 있고 경기 우리가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연준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풀면서 뭐 유동성을 너무나 넘쳐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이 밀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더 밀렸던 요인은 네. 그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보통 네. 이렇게 툭 빠지면 보통 반등을 주거나 보합을 보이거나 좀 넘어가거든요. 네, 네. 근데 시간의 선물이 0.5% 0.8%까지 쭉 밀리거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죠.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거기서 한마디를 더 하죠. 그러니까 서버 쪽에 수요는 예전만큼은 아닐 것이다 3분기에 이런 얘기가 그건 이제 그 얘기는 계속 예.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서버 쪽에 부진은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 발표할 때마다 컨트롤 당연히 하반기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다들 했는데. 그 예. 가이던스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시간으로 2% 넘게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 있죠. 그 다음에 뭐 단순하게 주식 분할로 인해서 뭐 애플의 기업 가치가 최근 들어서 애플 차트를 보면 4대 1 주식 분할하고 나서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그 큰 회사가 2조 달러까지 넘어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너무 과한데. 그러니까 뭐 12개월 포드 PER 자체가 30배가 넘어가는데 이 수치 자체는 네. 제조업체 말고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 쪽이 있잖아요. 네. 이쪽이라면 합당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계속 그쪽으로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너무 과하게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은 잠시 쉬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이걸 주도한 거는
외국인 선물 가지고 그냥 매물을 내놨고 단기적인 매매에 네, 편하니까 네. 주식 파는 것보다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더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빠질 수는 있었겠지만 개인 투자가분들의 순매수에 의해서 덜 빠진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일단 S&P나 나스닥은 뭐 이미 그랬었고요. 최고점을 좀 갱신을 한 이후에 아 이건 조금 빠른가? 좀 우리가 너무 서두르나 급한가?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네요. 계속 지금. 보도가 그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각 그 리서치라든지 뭐 각 뭐 투자 이사나 이런 쪽에서도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네네. 대신에 이제 그 코멘트 내용들을 보면 잠시 쉬어갈 수는 있는데 연말 중에 더 올라갈 거야라고 하면서 네. 시장을 그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많다. 많죠.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 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